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74회차 석일봉입니다. 비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다. 본성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가요, 2006년 4월에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카페 행복으로 가는 징검 다리인데요. 그럭저럭 현재까지 그 행복으로 가는 징검 다리 카페에서 1425회차의 수행일기를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최근에 제가 작성해서 실어놓은 그 한두 개 수행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1421회차 2018년 3월 1일 내일을 맞이해야 할 것만 같다. 어스름 저녁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어눌한 걸음걸이로 이리저리 기는 것 같더니 몇몇 개구리의 울음이 들리는 것도 같았는데 하루 사이에 기운이 떨어진 때문인지 오늘은 조용한 저녁의 산사이다. 그래도 어제 내린 비로 관음지의 물이 제법 늘어나 잉어들 나들이에 봄채비를 하는 것도 같다. 늘 봄이 오기 위해 바람도 새고 비도 내리고 쌀쌀함이 함께 동행하는 것도 같았는데 오늘도 어느새 3월이 시작이 되었나 보다. 1, 2월은 송두리째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기도 하고 이제야 금년 한 해의 새 출발을 시작하는 것만 같다. 그전 같으면 행사를 했을 정월 대보름이 내일인데도 그냥 조용하기만 한 오늘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부럼하는 날이 아닌가. 이젠 땅콩도 호두도 부수어뜨릴 이빨도 없지만 더위를 사고팔 상황도 또한 보름나물 잡곡밥도 좋아하지 않으니 보름은 있지만 보름이 없는 것과도 같고 소원을 받아줄 달은 있어도 소원이 없으니 그냥 보름달도 무의미해지는 것만 같다. 나이 나으려야 깡통도 돌리고 달집도 태운다지만 불장난으로 회의해서 오줌쌀 염려가 없으니 그것도 이젠 그리 흥미가 없어진 상태고 보니 그냥 덤덤해진 것인지 아니면 원고 쓰기에 바빠 재미를 잃은 것인지 그전에는 귀신에게 울린다고 얼굴에 검정칠 놀이를 해있던 것도 같은데 오랜 중노름으로 그냥 멍충이가 된 건지 도통한다 하는 거들먹거림으로 잊게 된 건지 잠옷 세월의 흐름에 잠시 찡해옴도 느껴지는 오늘이다. 도대체 뭘 하고 살아온 건지 뭘 한다고 그리도 바쁘게 지내온 건지 그리고도 지금도 바쁨에 빠져 꿈적거리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어이없는 웃음만 머금어진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들인데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고 아무래도 이제는 이루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기대도 아쉬움도 없을 것만 같다. 그냥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만족하는 삶 그리고 최선도 만족도 잃어버리는 내일을 맞이할 것만 같다. 1424회차 2018년 3월 23일 비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루 전만 해도 그리 눈보라가 치더니 그래도 오늘은 제법 맑은 날씨가 봄을 기웃거리게 한다. 늘 무언가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도
괜스레 바쁜 척만 하는 것인지, 별다르게 인정할 만한 결실도 없는 것이 더더욱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건 아닌 건지 허무감에 빠지기도 한다. 오늘은 대장정에 덧붙다가 교재 6권, 리포트 6권, 총 12권으로 출판이 되어서 화물차로 하나 가득 배달이 되어서 왔다. 나름 80여 종류의 책자를 참고를 해서 벌써 세 번째 출판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기는 했는데,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전생에서 부처님의 법맥 28대 달마 이르기까지 전법계까지 실어놓은 대역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언제나 구름들이 거쳐질런지 해가 있어도 해를 못 보고 달이 있어도 달을 못 보는, 그리고 해를 보거나 달을 봐도 활용을 할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건지, 즐거움 없는 즐거움으로 괴로움이 없는 괴로움의 날들이 언제 멈추어지기는 할런지 기대를 하지도, 또한 그렇다고 기대를 저버리지도 않는 그런 마음으로 무던히 발길만 재촉해 본다. 이번 SIB 불교 교육방송 봄 개편은 많은 부분에 걸쳐서 수정을 해야 할 것도 같다. 여러 가지로 구상은 하지만 그것도 생각할 만한 시간도 부족한 입장이고 보니 세월이 문제인 건지 방법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욕심이 많은 것인지, 버려지지도 채워지지도 않는 그러한 거지만 비우기 또한 아쉬움이 남기며 비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다. 본승의 수행일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늘 이러히 형성되었다 사라지는 물안개와도 같은 생각으로 쌓았다 부수며 인생을 보내는 건 아닌지, 우리 불자님들 늘 건강한 마음의 행복 기원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7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